진짜 오고 싶었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있어요. 진짜 신기한 게 영상을 보다가 방금 또 얘기를 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 딱 정리가 돼가지고 얘기가 나오길래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이 앨범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뭔가 순수하게 다시 돌아가서 이런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정신 상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. Spotlight shining brightly on my face. I can't see your thing and yet I feel looking my way. 너 아까 눈물 날 뻔했잖아.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어. 아,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. 어떤 사진을 보다가 저쪽에서 여자가 구름 위에 떠 있는데 그게 구름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고드름인 거야. 너무 슬픈 거야. 온몸이 빨개. 얼마나 차가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갑자기 막 너무 슬픈 거야. 뭉글뭉글했어요. 굉장히 차가운 곳에 혼자서 덩그러니 놓여진 여자의 몸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얼마나 차가울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심리 상태가 요즘 불안정한 건가? 했는데 또 다른 사진들을 보면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, 보셨나요? 사실은 그 제가 시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사실 지금 그게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계속 대화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뭔가 그 대화에 껴서 말을 해야겠지? 뭔가 대화해야겠지? 이 주제를 던져봐야 될까?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너무 좋았어요. 사실 그 전시회는 너무 좋았고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가보려고요. 나이스다. 오케이. 구야. 네? 너 스탑 트리플 H 활동 끝나면 네. 연락 안 할 거지? 아니 지금 카메라를 꺼주세요. 잠깐만. 얘도 나한테 막말하겠지? 조용히 하라고. 너네 셀캠 많이 안 찍어서 나밖에 안 나올 거야.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해? 네, 안녕하세요. 그거 다시 셀캠 언제 주세요?